수중샷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어쩐 수중샷 기대해주시죠. 프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산이 많은 나라입니다. 여기저기 둘러봐도 푸르른 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산을 즐깁니다. 등산으로 산에 오르기도 하고 산의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 힐링과 새 힘을 공급받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모습으로 산을 즐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아빠 이야기예요. 아, 오늘 가평 연인산 계곡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어우, 영양 보충하고 있습니다. 비타민 A, B, C, D, E, F, G, H, I, J. 저희 아빠는 MTB 동호회에서 다른 분들과 함께 산악 자전거를 타고 있습니다. 거기 있는 분들은 대부분 직장 생활을 하신다고 합니다. 실패! 오, 실패! 아빠는 동호회 활동을 영상으로 남기는 PD예요. 아, 오늘 너무 계곡이랑 같이 자전거랑 어울리니까 너무 최고인 것 같아요. 아, 좋네요. 아주 오랜만에 물도 담그고 오랜만에 세차됐습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별내 MTB 반지합니다. 네, 오늘 별내 MTB MT 왔습니다. 아, 여기서는 연인산 경방폭포 저 줄기에 따라서 이 계곡 라이딩 하고 있는데요. 네, 우리 여러분도 함께 이 더운 날씨에 계곡의 세계로 빠져 멋이죠. 올라차가. 아빠는 자전거도 타야 하지만 영상도 찍어야 해서 남보다 미리 앞에 가 있어야 합니다. 아, 현지. 와. 다른 분들의 여러 모습을 보기 위해서죠. 아, 오늘 기분 너무 좋습니다. 형, 뒤에 또 있어요, 누구? 힘들어요. 오랜만에 한 힘들어. 한번 산에 올라가면 3시간 정도 있다고 하니 많이 힘들 것 같아요.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지나온 몇 년 동안을 한번 돌아본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스트레스를 없애기 위한 무엇인가를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뭐 한 11시쯤 퇴근하고 집에 오면 11시 반 이렇게 늦게까지 끝날 때도 많이 있었고, 그때 집에 오면은 그 화초를 이렇게 키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식구들이 다 자고 있고 불 꺼진 집안에 혼자 들어와서 그 직장 내에서 스트레스들도 다 많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똑같은데, 그래서 화초 이렇게 물 주고 걔네들 이제 푸릇푸릇한 그런 모습들 보면서 위안도 얻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집안일에 또 되게 열심히인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집안에 청소하고 화장실 깨끗하게 하고 그런 부분에서 뭐랄까 자기 노동도 좀 들어가고 좀 리프레시 되는 느낌도 있고, 모든 저와 비슷한 나이 또래 사람들이 다 비슷한 고민들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밤늦게 들어와서 새벽같이 일어나 직장 가시는 아빠의 모습. 제가 봐도 아빠는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주변 친구들의 아빠들도 다 비슷하더라고요. 힘내주네요. 좋습니까? 와, 정상에서 바라본 풍경이 참 멋집니다. 이래서 아빠가 산을 가시는구나. 네, 산 처음 타는데 저 젊어서 쉬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올라오는데 정말 집에 가고 싶었어요. 맨날 천리 행구 생겼나? 네, 너무 힘들었어요. 행구 나는 것 같았어요. 산 정상서 본 파란 하늘과 아름다운 풍경이 너무 멋져요.
같이 계신 아저씨들도 이런 멋진 모습을 보면서 힘든 스트레스를 이겨내셨겠죠? 아, 이제 살살 내리고 이제. 잘한다. 바로 치고 들어가세요? 여기 위험해서 내림. 아, 나 올라가야 돼. 이렇게 내려올 때 안 무서워요? 처음에는 무서웠는데 타다 보면은 점점 익숙해지고 스릴을 즐기게 돼. 점점 더 재밌어지는 거. 안녕하세요. 양호야, 양호. 너무 무서웠어요. 그렇죠. 그 아름다운 산의 모습들을 즐길 수 있고 그 안에서 어릴 적 동심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참 큰 즐거움으로 또 삶의 활력소가 되고 있습니다. 와, 멋있어. 최고예요. 아, 아프나. 예전에 가재도 잡아서 막 구워 먹고 그랬지. 어, 구워 먹고. 살려주세요. 촬영은 어떻게 해요? 촬영은 가슴에 카메라를 장착하고 찍는 거야. 그 체스트 마운트라고 이렇게 잡아주는 그런 게 있거든? 거기다 놓고서 찍으면 돼. 아빠 지금 뭐 하세요? 영상 편집 힘들지 않아요? 재밌어. 산에서 즐거웠던 순간들을 영상을 통해 생생하게 살아내는 게 참 좋은 것 같아. 지나고 나면 잠깐이지만 영상을 만들다 보면 나중에 기록으로도 남게 되고 또 여러 사람들하고 함께 나눌 수 있잖아. 핸들 좀 잡아. 위에서 배우님! 와, 오늘 진짜 손 안 대고 코 푸는 날입니다. 처음 산악 자전거를 접하시는 분들이 다치지 않게 타실 수 있도록 함께 라이딩하며 지도도 해주시는 것 같아요. 또 NTV에 관심 있는 분들이 동기부여 될 수 있도록 영상도 함께 찍고 있습니다. 너무 무서워요. 진짜 무서워. 그냥 자연스럽게 가시면 됩니다. 평지라 생각하시고. 처음에 사실 동네에서 이렇게 타고 MTV 예, 왔다 갔다 할 때는 안 무서웠는데 와 보니까 진짜 너무 무서워. 시작도 안 했는데. 너무 무서워. 자, 이제 가보시겠습니다. 초보자가 처음 산에서 자전거 탈 때 신경 쓰는 건 뭐야? 이게 자전거가 평지에서 타는 것하고 완전히 틀려. 갑자기 오르막이 나오거나 내려가기도 하고 코스랑 휘어지기도 하거나. 실력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안전이야. 브레이크 잡는 것도 평지에서 잡는 거랑 완전 틀리거든. 갑자기 확 잡아버리면 앞으로 훅 하고 꼬꾸라지거나 아니면 뒷바퀴가 옆으로 쫙 쏠린다고. 성공. 사실 되게 제가 잘 탈 줄 알았어요. 영상 보고 되게 쉬운 줄 알았어요. 이렇게 무서울 줄 몰랐습니다. 다음 코스가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잘한다. 그렇지. 무게가 발로 쏠린다고 생각하시고 다시 낮추고 이제 다운 갑니다. 자연스럽게 내려가세요. 안 위험합니다. 자세 낮추고. 또 없으면 안 돼. 그냥 놓고. 오케이. 아, 뱅크. 천천히 타고. 뱅크 타고. 천천히. 자, 스톱. 잠깐만, 한번 서봐. 자, 여기 설명해줘야 돼. 근데 다 왔거든?
타이어가 좀만 꼈으니까 돼. 어떠세요? 잘 타시네. 위험한 고비가 있었는데 생각 없이 내려오셨죠? 갑자기 타시는데? 아빠는 MTB 타면서 뭐가 제일 좋아요? MTB 타면은 스트레스도 잊어버리게 되고 운동하니까 건강해지기도 하고 산에서 좋은 공기, 풀냄새 이런 것도 좋은데 가장 좋은 것은 사계절의 아름다운 모습을 즐길 수 있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마다 다 산이 갖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거든.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아빠가 힐링도 많이 되고 그리고 또 아빠가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음악도 같이 다시 한번 접근하게 되면서 영상에다 담아보니까 더 아름다운 감정들, 기분 좋았던 것들이 배가 되는 즐거움이 있더라고. 우리 진이는 나중에 살아가면서 이런 취미나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 찾아가면서 그런 것 통해서 삶이 윤택해졌으면 좋겠어. 우리는 삶을 닮은 산악자전거 미지의 모험 속에 어려움과 난관을 겪어야 합니다. 힘든 땀방울을 흘리고 난관을 넘어가고 있는 모든 분께 힘찬 화이팅을 전하며 이상 영상 마칩니다. 우리 아빠, 유피디도 화이팅!